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에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도의 한 건설업체도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1,000만 원어치의 지역 특산품을 대구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진도군 지역의 향토 기업과 사회단체가 대구를 돕기 위해서 후원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에 있는 독재가들의 지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 비용에 써달라고 최근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 광역시에도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에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해듣고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한 겁니다. 의료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구시장의 호소에 전남 지역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이미 공중보건이 60여 명을 대구로 파견했고 최근엔 4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 전라남도가 병상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진자를 전남으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를 경증과 중증을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중앙이 이미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를 받을 수도 있고 경증 환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태가 더 심각한 지역부터 돕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위기 극복의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